주차장을 가자. 약간 사행성의 나라네. 사행성 주차장. 아. 한번 뽑을 때마다 또. 어, 나도 한번 맞아봤어. 아, 고구마 라떼네. 고구마 라떼요? 고구마 라떼. 네. 고구마, 고구마네. 나 고구마 라떼. 고구마 라떼? 한 10개 뽑으면 하나 나오려나? 저도 고구마 라떼로 가겠습니다. 고고! 고. 3! 아, 이거 가지마. 여기 안 되네. 거기 넣어도 될까? 저죠. 집에 가져가야지. 아, 보이질 않아요. 아, 드라이버. 야. 수많은 카메라. 이게 접니다. 네, 이게 저예요. 아, 1년에 한 번. 좋다. 뭐, 생생 내줘도 되죠. 제프신데.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뭐. 이거 받기가 쉽지가 않아. 작년에 안 줬는데. Thank you.
들었어. 진짜 전 세계에서 레이싱 브리핑 중에 분위기 이렇게 좋은 데 있냐? 없지. 아, 오늘 콜백 타는 친구 50초 찍겠다고 선언해버리던데, 이 친구? 아, 벌써, 벌써. 와, 양호수 많이 왔어요. 어, 잘했어. 어디갔어? 아, 잘했어. 여기서 친구. 굿트락! 까마리바스. 작년에는 짐니 클래스가 있었는데 네. 올해는 스페셜 클래스의 제트 클래스. 와, 쿠커브. 와. 저번에 우리 옆에 있었어? 작년에. 차 맞아. 자, 저쪽에 있는 거 같은데? 있어요? 가자. 가자, 1분 플랫. 가자. 59초를 좀 보자. 1분의 벽을 턱걸이로 한번 해보자. 아, 넘지 못하더라도. 소원이 없지, 그러면. 턱걸이. 렛츠고. 構成していくのは。
スーパーラップ12組目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GR86 それWe'll be right back.
ルト595。さあ、もう入ってますね。どうやらもうすでに入っているスーパーラップ13組目。的には個人的にはこの200個版のハマルトがソブがどれぐらいタイムを出してくるのかなと、もうずっと過去ラジオでしたね、無事に出てきたハマルトなんですが、これで壊れて1兆6 1兆6 1兆6、어제보다 0.2 兆정도생겼어。아저프림이어제랑너무딴판이라서원더나어워머돌리니까뒷그립이세져가지고그래탈출도언더가너무세져서뒷공기압을좀더올려야될것같아뒷공기압올려고앞에를빼는건앞에빼는것도맞는것같아앞에를그냥30에맞춰30네알겠습니다177번도 C 와177번도약금어제보다아바르도 0.2 초늦었습니다거래가서 0.2 초그리고지금좌우체크한다음에좌우바꿀게요응접체크한다음에아니그이따가워머돌릴거잖아요또그때좌우로바꿀게요You say that I'm psychotic, but then you like it like that. It's like every time the conversation changes, and I want you right back, right back. You say that I'm hypnotic, and that I caught you like that. It's like every time I walk into the room, you know you want what.안으로
아 느낌 진짜 좋았는데. 근데 유온이 미친 듯이 오르더라고. 그러니까 봤어. 네. 방금 보기 전에 피크 찍더라고. 지금 날이 따뜻해. 17도야 17도. 고생했어. 고생했습니다. 공식 기록에 1분 1초 70 몇으로 왔나? 네, 71 몇으로 나왔는데 오차 좀 있는데 우리 로거 우리가 생각하는 더 정확한 3세컨즈의 기록으로는 1분 1초 6 7 몇이냐? 뭐 아무튼 네. 6에 확실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3세컨즈로 그래서 1분 1초 6을 막갑니다. 3세컨즈 기준으로 야리스보다 1초 줄였어요. 아 그러네. 3세컨즈 기준으로 야리스보다 1초 빨라졌네. 네. 하하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리에 써있는 1분 1초 8을 지우고 네. 한 번 더 기록을 갱신을 한 거를 마킹을 했습니다. 아주 아주 기분이가 잘 탔어 정말. 항상 열악한 환경에서 대화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인데 아 근데 다 좋으신 분들이라서 그러니까 다 도와주려고 네. 다 무심령님 도와주시고 일본의 친구들과 선배님들 덕에 완주를 합니다. 이 분위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See you again. See you again. 다시 만나요. 다시 오세요. 올 수밖에 없다. 정말 그래도 아반떼는 68組目 終了というところで 今走った中では127番 타케루 1秒8 128番 の 타케 1秒6 125番 の 코리가 1秒5 만화부상 고생 많으십니다. 하루 종일 멘트 하시느라고 진짜 톤이 좀 많이 내려왔어. 지금 힘드셔 지금. 네. 근데 아반떼 엄청 칭찬해 주셨구나. 일단 유럽이랑 호주에서 시비타이발 FL5랑 경쟁하는 차량이고 같은 카테고리고 같은 엔진이고 엔진도 비슷하. 뭐 배기량 출력 뭐 미션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네요. 한국에서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저 진짜 많이 1분 1초 때 들어간 거 보고 아 기분이 좋지. 꼭 넘어보고 싶다. 점점 더. 사실 막 야리스로 했을 때는 1분이 59초대 안 보이잖아. 아예 안 보였잖아. 그래서 아 저건 못 넘는 벽인가 싶었는데 0.5초 0.1초 땡겨서 이제는 1초 남은 거잖아. 1초. 1초가 분명히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 멀리 좀 보인다. 59초의 벽이, 1분의 벽이. 그래서 좀 도전 정신이 생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반떼로 꼭 1분의 벽을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뭐라 그래? 도전 뭐라 그래? 승부욕이 생긴다. 승부욕구가 그런데 한마리 봤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So just smile like there's no one watching. Early morning on a Saturday. Wake up, time to get it started. No one's gonna get in your way. No one's gonna leave you brokenhearted. You don't need nobody else. Everyone knows you're doing well. So well, yeah. Not a worry in the world, you ain't scared of nothing. You a boss kind of girl, you got all you wanted. Earned yourself a quick break in the morning. If someone tells you what the wise, give them warning. Don't let yourself be restrained. Own yourself and just walk away. Away, yeah, yeah. Just one look in your eyes and I know I found who I'm looking for. It's the way that you smile that kept defeats my mind. Cause I see the way you're winning, yeah. You got something that inspires everyone who's lost their vision. You got something that everyone is craving. I'm just wishing I can be with you. I feel like I need you in my arms. There's something about the way you look when you sit your child. You got nothing to hide. Yeah, your future's so bright. So just smile like there's no one watching. Ooh, don't you know that everybody wants to be your love, love. Ooh, don't you know that I never thought I'd fall on.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잘 잤어? 네, 잘 잤죠. 간만에 잠다운 잠을 좀 잤다. 상쾌하게. 저희가 2024년 스쿠바 어택 챌린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무사히지? 그쵸. 너무 무탈하게. 아무런 트러블 없이, 사고 없이. 나 기록도 조금씩 땡겼죠? 네. 아반떼가 처음에 일본에 왔을 때 스쿠바를 처음 탔을 때 1분 3초 8. 네. 그래서 조금씩 땡겨서 어저께 본선 타기 전 금요일날 슈퍼랩 연습에서 1분 1초대 진입을 합니다. 1분 1초 8. 네. 내 기록에 진입을 했고 조건이 바뀐 것들이 좀 있었어요. 전보다 무게가 좀 가벼워지고, 차량의 무게, 드라이버 무게 말고. 차량의 무게가. 드라이버 무게도 가벼워졌습니다. 드라이버 무게도 조금. 네, 조금. 조금. 네. 스쿼시 가벼워지고. 스쿼시 가벼워지고. 스쿼시 가벼워지고. 그리고, 뭐가 바뀌었지? 스포일러가 바뀌었고. 네. 그리고, 없지. 출력. 아, 출력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30마력 정도? 조금이 아니죠. 30마력인 퍼센티지로. 아, 그렇지. 10% 정도가 올라간 거지. 많이 올라갔어요. 잃어버렸던 출력을 찾았지. 그쵸, 그쵸. 그래서 컨디션은 되게 좋은 상태로 도전을 했고, 근데 이제 경량화가 차의 샤시를 자르거나 뭐 철판을 잘라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달려있는 순정 실내 편의를 위한 파츠들을 덜어냈어요. 그냥 여러분이 타는 차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업. 그냥 분해만 했다. 네.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줄어요. 한 100kg 조금 넘게 줄어듭니다. 상당히 큰 무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반떼 생각보다 고급 차였어요. 아, 그렇지. 달린 게 많아. 네. 후분제도 그렇고 달린 게 많아서 일단 간단하게 걷어내는 걸로만 100kg 감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1300kg 초반대, 완전 초반대 중량을 보이고. 1420kg잖아, 순정이. 그쵸, 네. 근데 우리는 뭐 카본 파츠 더하고 해서, 더하기 빼기 해서, 와이드 바디 생기고 했는데도 순정이랑 같은 무게였고, 그걸 덜어내서 이제 1300kg 완전 초반을 차중으로 만들었는데, 1200kg 중반대까지는 경량화 가능하다. 네, 뭐 좀 썰어내고, 이제 불편한 차를 만들어야지. 히터 에어컨도 안 되고, 오디오도 안 되고, 이런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무게를 줄일 수 있는 마진이 조금은 더 있다. 결국 그 지금의 세팅 상태로 연습 때 1분 1초 9? 8? 8? 8. 8 1분 1초 8에서 본선 1차 시기에 1분 1초 6. 그쵸. 0.2초를 당깁니다.
근데 0.2초가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특히나 축구바에서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네. 코너도 몇 개 안 돼. 그지? 네. 기회도 없어. 그러니까 딱 한 바퀴 승부. 진짜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을 때 한 바퀴 더 탈 수 있는. 그러니까 두 바퀴 안에 모든 걸 끌어내야 돼. 쉽지 않지. 쉽지 않죠. 쉽지 않아. 모든 기를 모아서 두 바퀴 안에 나와 차에 모든 걸 쏟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일에 생기는 미세한 변수가 엄청 크게 작용하고 기압, 네. 기온, 바람 속도, 기타 등등 드라이버의 네. 상태 뭐 변수가 진짜 엄청 크게 작용을 하지. 그러니까 사실 스프린트 레이스 오래 했겠지만 예선 시간이 되게 짧다고 생각이 들잖아. 기회가 몇 번 없다 뭐 트래픽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데 그거랑도 또 틀리잖아. 슈퍼러에 비하면 예선 시간은 거의 하루 종일 타는 거야. 도전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 아 그럼요. 수정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심지어 들어와서 세팅을 변경도 하잖아. 공기압도 보고 뭐. 감쇄력도 맞추고 뭐 윙각도도 바꾸고 할 거 다 하잖아요. 근데 그딴 거 없습니다. 한 방에 그냥 무조건 해야 돼. 그럼 쫄깃한 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1분 1초 요거 기록을 하고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조금 더 마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선 전날 연습을 할 때 뭐 간과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현지 상황 때문에 준비하지 못했던 것들. 왜냐면 여기가 이제 뭐 도와주는 팀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요청하는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수용하기에는 조금 힘들잖아. 그렇죠.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열악한 건 아니지만 뭐랄까 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원거리에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서로 생길 수 있죠. 뭐 서로 바쁘다 보니까 뭐 잊어버리는 것도 있고 준비가 미흡했던 부분도 있고 한데 금요일날 그러니까 슈퍼랩 연습인지 몰랐어. 사실 일반 주행인지 알았어. 왜냐면 그런 데이터가 엄청 늦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틀 전에 나왔나? 이틀 전에 나왔지. 이틀 전에. 네. 그러니까 디스패치 앱에 임성훈 지점장이 항상 인포메이션을 해주는데 딱 이틀 전에 출발하기 전날 그지? 네. 우리 출발 준비, 한국 출발 준비할 때에 금요일 날 연습 주행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갈 준비하느라고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비행기 내려서 봤는데. 네. 슈퍼랩이었던 거야. 일반 그렇죠. 주행이가 아니라. 네. 그래서 워머나 발전기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날 연습이, 그러니까 본선 연습처럼 딱 정확하게 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게 그렇죠. 조금 아쉬워. 저도 그거 좀 아쉽긴 한데 좀 어렵기도 했어요. 운전할 때 워머 없이 워머업도 없이 그렇지. 전륜구동으로 한다는 겨울에 게, 겨울에 와 완전 스케이트장이어가지고 네, 그 단시간에 열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하고 찾긴 했는데 네. 쉽지가 않아서 사실 거의 불가능해. 그러니까 인내 포함 네. 세랩 안에 그걸 만든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PT나로 들어갈 때 느낌 좋아. 그렇지. 그때 때 달리면 될 것 같아. 근데 안 되잖아. 근데 안 돼. 그 오피셜들이 너 들어가 빨리 손가락질하고 있거든. 너. 거기서 한 바퀴 더 돌면 모든 행사가 꼬입니다. 그러니까 우왕 하는 순간 바로 손가락 나와요. 너. 아무튼 단시간에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네. 또 공부를 했죠. 많이 배웠죠. 왜 저런 것들을 준비하고 왜 저런 것들을 하는지. 그러니까 작년에 또 정신 없었잖아 사실은. 그쵸. 야리스 엔진 깨지고 그 전부터 야리스 간에 만에 갈 수 있네 없네부터 시작해서 갔는데 엔진 깨지고 엔진 수리가 본선 이틀 전에 완료돼서 부랴부랴 테스트도 못하고 그때는 뭐 이런 기록이나 이게 아니고 그 일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는가가 더 큰 과제였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이거를 해낼 수 있느냐에 네. 대한 초석을 만드는 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주위에 이런 사람들의 기술이라든가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잘 못 봤어. 보긴 봤지만 이렇게 깊게 보지는 못했어. 너무 정신이 네. 없었어서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들과 함께 이런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느낄 수 있었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멘트 하세요. 네, 매번 올 때마다
준비를 많이 했고 그동안 많이 배웠고 이번에 완벽하게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아직 배울 게 끝도 없습니다. 그렇지. 항상 행사가 네. 끝나면 뭔가 아쉽고 아, 이 순간에 그 순간에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항상 들고 하지만 그거를 뭐 오늘 당장 이번 행사에서 당장 그 대입할 수 없으니 네. 또 다음이 내년이야. 아 이게 1년 농사인데 진짜 내년을 또 위해서 또 열심히 네. 밭을 일궈야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 있는 모든 이들 예를 들어서 뭐 50초대를 깼던 안도상이나 에스코트 해보의 네. 안도상이나 그 외에 기타 빠른 기록들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1년 농사가 아니야. 자기의 그쵸. 평생 농사를 짓고 있는 거잖아. 10년, 11년 네. 지금 어택 챌린지가 생긴 지 딱 11년 차니까 11년 내내 그 11년 동안 그 어택 축구바에 참가를 하지만 거기 안 나올 때도 축구바 계속 타고 다른 서킷을 타면서 서킷을 세팅 계속 한단 말이야 차량을. 그쵸. 그거에 대한 계속된 도전 그런 게 너무 좋아. 그리고 그분들의 자세를 좀 배울 수 있는 게 잘 찍었어요. 기록도 갱신하고 그랬는데 뭔가 후회와 반성의 글을 SNS에 올려. 잘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록 갱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쉬운 거야. 타고 나니까 알게 된 거야. 요거를 그쵸. 그때 이렇게 했으면 에. 0.1초라도 더 빨랐을 텐데. 아니 0.1초 아니야 1000분의 1초라도 더 빨랐을 텐데 이런 느낌. 진짜 이 진지함 이 열정 그런 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 행사 자체 분위기는 축제다. 축제다. 진짜 요번에 네. 참가 대수가 200대. 작년에 180대였는데 올해 200대였어. 200대.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회의실이 없어. 축구바에는 없죠. 그래서 외부에서 스타트 라인에서 피니시 라인에서 브리핑을 하죠. 모든 드라이버들이 서서 모여서 진짜 축제 분위기, 축제 시작하기 전에 분위기잖아. 그렇죠. 서로 아, 대화도 하고 와글와글 하고 어제 몇 초 나왔냐, 네. 차는 어떠냐, 뻗었냐. 그건 한국이랑 똑같아. 아니 똑같지. 그 현장의 분위기도 담기 담았는데 영상에 나갔긴 했을 건데 네. 이게 무거우면서도 가벼운 분위기. 가볍진 않은데 되게 묵직한데 진지한데 이제 진주하게 풀어나가지만은 않아요. 뭔가 네. 이게 재미도도 좀 섞으면서 네. 스트레스를 막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 네. 편안한? 하지만 그게 진지한 게 어제 수프란데가 엄청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어택을 하다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팀 크루들이 주저앉아서 우는 거야. 차가 들어왔는데 차 앞에 앉아가지고 그 정도면 엄청나게 진지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1년을 준비했는데 네. 거기서 뭐 껴봤잖아. 에르센스 껴봤을 때 그런 느낌이겠지. 근데 그때는 차가 많이 망가진 차도 아니었거든. 근데 기록을 낼 수 없는 상태로 망가진 거야. 에어로가 깨져서. 아하. 그러니까 바로 어택을 포기하고 울더라고 앉아서. 의미가 없어진 거지. 네. 근데 다음번에 빨라지겠지. 더 빨라지겠죠. 깨진 김에. 깨진 김에. 뭔가 하겠지. 말이 좀 많네. 네. 아무튼 저희는 배고파가지고요. 초막하세. 아점을 먹고 네. 다음 일정을 하면서 마저 씹으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